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미국 대선 결과와 그것이 전쟁이 시달리고 있는 그들의 조국에 미칠 영향을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넬리나 씨 같은 일부 주민은 희망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У мене є очікування, що майбутній президент, скажімо, буде нас підтримувати нашу політику і наші військові дії. 드미트로 씨 같은 다른 주민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цікаво, хто ж таки виграє, і взагалі, яка буде політика в сторону нашої країни. Оце таке мене цікавить. І дай Бог, щоб що ті, що інші нас підтримували. 가장 큰 두려움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정치 분석가 무콜라 다비두크 씨는 말합니다. Завантаження колись демократичної країни в автократію коштує мільйонів смертей. І ось цього боїться країна. 2년 반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인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 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백악관에 돌아간다면 우크라이나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도록 강요당한다는 것을 뜻할지 모른다며 우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의 판매를 승인해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됐을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그런 무기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감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스비틀라냐 씨 같은 주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досить такий дивний чоловік і досить дивні в нього думки. 반면 이반 씨처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도감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вже був президентом. Так що його методи відомі і, в принципі, сильно боятися не варто, я думаю.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된 이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1,750억 달러를 써가며 우크라이나에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도자들 사이에는 지원이 더디게 도착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만일 당선된다면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비슷할 것이며 이 연속성에 대한 전망이 어떤 사람들을 안심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걱정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 이후에 있는 라준코프 센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4%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조만간 평화협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우크라이나 지지자들 사이에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이곳의 많은 사람은 비록 전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올해 미국 대선을 생명줄로 여기고 있습니다.